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어제 제가 MCK 리액션 비디오 올렸듯이 오늘 또 딜린, MCK의 여자친구 딜린의 퍼포먼스를 보고 이제 또 리액션을 해볼 차례가 되겠죠. 예, 아무래도 MCK와 딜린의 리퀘스트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어서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딜린의 경연곡 이름이 막스도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이게 번역 프로그램들이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를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가사를 번역 프로그램에 넣고 해석을 해보니까 100% 깔끔하게 해석이 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그런 것 같아. 이 TV쇼를 통해 굉장히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뭐라 그래도 나는 강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거고 우리는 그런 역경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날 막을 수는 없어. 나는 뛰어넘을 거야.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랩비엣의 세미파이널에 남아있는 유일한 여성 참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성 참가자로서의 어떤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강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거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음악도 그렇고 랩하는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귀여웠단 말이에요. 귀여움이 많이 묻어나는 공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그만하고 싶고 세련되고 섹시하고 강한 느낌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려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아마 그것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퍼포먼스를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딜린의 막스도이 세미파이널 랩비엔 무대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거 잘하더라. 제가 딜린의 좀 이런 스타일을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약간 싱잉 랩 같은 걸 할 때 소울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소울풀한 거 뭔지 아시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에리카 바두가 가끔 이제 뭐 특별한 이벤트 때 약간 자신의 소울적인 느낌으로 랩 뱉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랩을 뱉을 때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해요. 되게 소울풀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니 팀 수보이다 보니까 카메라에 딜린과 수보이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데 수보이의 모습도 되게 요염했잖아요. 근데 딜린의 무대는 단지 섹시함만을 보여주려는 무대인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내면에는 귀여움보다는 이렇게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싶고 나는 되게 좀 이렇게 강한 여자다라는 것을 좀 많이 어필하고 싶은 퍼포먼스인 것 같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 되게 눈빛 같은 것도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 아무래도 카리비나 니키미나즈 같은 조금의 악독한 퍼포먼스 할 때 아까 악독한 면모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그런 거죠. 근데 컨셉이 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플로우 같은 걸 들었을 때도 안정된 톤을 굉장히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조금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약간 그런 랩 메이킹이었던 것도 같아요. 여기 부분엔 되게 부드럽지. 어쿠스틱 기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여기는 약간 조금 반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필름도 멋있는데 뒤에 댄서들이 안무를 안무나 의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멋있게 한다. 오. 어 개인적으로 버스 2의 랩이 더 훨씬 더 듣기 좋은 것 같아 원보다는. 오 딱 막판은 기타 나오는 부분은 딱 이렇게 핑거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 오 뒤에 안무가 너무 멋있다. 안무가 너무 멋있어. 되게 멋있다 진짜. 어찌됐든 저는 딜린이 조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괜찮았는데 벌써 2부터 나오는 댄서들의 무대도 힘있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댄서들이 어쿠스틱 기타 나올 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안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 뭐지 싶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세미파이널이기 때문에 이제는 탈락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패자부활전 이런 게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존에 갖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반전적인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야 사람들을 좀 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어쨌든 더 위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춰왔던 보여주지 못했던 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예, 탈락될 확률이 적으니까. 딜린 이 래퍼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뭐 제가 많이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들의 분위기는 라이트하고 밝고 포지티비리한 느낌들이 강했는데 이렇게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제가 처음 봤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자체로서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어찌됐든 유일하게 지금 세미파이널에 올라간 여성 래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카립이나 니키미나즈 같은 이제 래퍼들이 퍼포먼스 할 때는 단순히 그냥 공연장에서 랩만 뱉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되게 막 댄서들 막 수십 명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 래퍼의 공연과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약간 인스피레이션 받았는지 좀 더 역동적인 걸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때쯤 세미파이널 올라가니까 참가자들이 다들 기량들이 많이 올라가서 다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